엄청나게 넓은 경기를 11명이서 2점, 3점을 내는 거랑 정말 좁은 경기장에서 5명이서 100점을 내는데 여기서 스타 플레이어가 안 나타날 수 있냐는 사실 안 나타나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스타 플레이어가 나타나기 더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체 그 성인들과 나이 어린 성인들을 비교해 놓은 건데 전체 성인들 기준으로는 MLB가 여전히 압도적인 2위지만 나이 어린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안 봐요. 표만 봐도 이제 야구를 알수 있죠. 축구는 미국에서 나이 어린 선수들이 좀 봐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좀 봐. 하지만 이 중에서 나이 어린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짱은 누가 뭐래도 농구죠. 그럼 여기에서는 왜 MLB와 NBA가 이렇게 차이 나냐?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NFL과 NBA는 겨울 리그고요. MLB와 축구는, 야구와 축구는 여름 리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NFL을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NBA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야구와 견주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유가 요 이유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NFL이 어느 정도의 겨울 리그를 잡고 있는데 NBA를 같이 보는 사람들보단 NFL과 NBA가 모두 다 없는 여름 리그에서 축구 안 보고 야구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을 거기 때문에 NBA가 야구보다 힘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지만 요 이유로 통계에서 안 나오는 NBA를 더 선호하는 현상은 야구보다 더 선호하는 현상은 이 숫자보다 저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농구 NBA에 대해서 사실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보시면 이제 관심이 확 가실 거예요. 저는 잘안 보긴 하지만 보긴 봤거든요. 우리 마이클 조단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이거 진짜 시청률 높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보면 NBA에 대한 관심이 확 생기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요 라스트 댄스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름의 중요성이죠. 이름의 중요성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마이클 조단인 거죠. 마이클 조단.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세돌 9단, 이창호 9단 이런 이제 9단까지가 이제 인간계고요. 이게 신계니까 이제 조단인 거죠. 조단. 죄송해요. 예,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잘 져야 된다. 근데 이거 보고 조금 더 아쉬운 건 이제 마이클 조단과 시카고 불스는 됐는데 이제 류현진과 하나는 안 됐죠. 류현진도 엄청난데 이제 하나는 안 됐죠. 어쨌든 그래서 농구가 진짜 잘 나가는 이유, 농구가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이거는 저희가 다른 지표를 보면 알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까 이 최하윤 치어리더님께서 농구로 가셨어요. 아, 아쉽다. 야구계에서 큰 별을 하나 잃었다. 야구계가 큰 별을 하나 잃었어. 그만큼 농구가 잘 나간다는 정말 강력한 증거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로는 이제 아까 이 그래프로 보면 농구도 쉽죠? 축구를 아는 사람한테 농구를 설명하기는 더 쉬워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축구는 발로 하잖아. 농구는 그거 손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골대 모양만 좀 달라. 이러면 돼요. 농구도 규칙이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시간. 10분씩 4번. 40분이죠. 게다가 전후반인 축구보다 4번 하니까 광고도 더 많이 붙죠. 그리고 10분. 유튜브가 보통 10분 기준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보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죠. 괜찮아요. 경기 시간도 농구가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역동성은 어떠냐? 역동성을 한번 보자면 분명히 축구도 역동성이 있는데 이 농구의 역동성은 온몸으로 움직이는 역동성이거든요. 게다가 축구는 코트가 엄청 크고요. 농구는 코트가 엄청 작아요. 그리고 축구는 11명이 하고요. 11명이 엄청 큰 코트에서 하고요. 농구는 작은 코트에서 5명이 뛰어요. 수치상으로도 어떤 역동성이 있을 수 있는지 알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축구는 이큰 코트에서 11명이 뛰는데 한 게임에 2점에서 3점이 나고요. 농구는요, 80점에서 100점이 나요. 야,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농구는 그래서 이 80점에서 100점이 나기 때문에 역전을 하고, 재역전을 하고, 이게 너무 일반적이거든요? 농구 게임 내에서? 하지만 축구, 야구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2점 내면 이긴 거야, 그냥. 야, 씨, 2점 냈어, 이겼어, 이런 거. 그냥 어디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도 야구랑 축구는 괜찮아. 야구랑 축구는 관객들이
자고 일어나도 괜찮아. 이렇게 관객들이 이렇게 조는 거는 야구에서는 되게 예의 바른 거예요. 야구장에서 아, 이렇게 존다. 아, 이분들은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다들 자거든요. 이렇게 자요. 왜냐 이게 자고 일어나도 점수가 똑같거든. 자고 일어나도 점수가 똑같으니까 자요. 근데 야구 선수들은 이분들께 뭐라고 못하죠. 왜냐하면 홈런 치고 왔는데도 자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홈런 치고 왔는데 자고 있어요. 홈런인데 식곤증인가? 식곤증? 아니면 이게 싸워서 그런가?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근데 어쨌든 그냥 짤로만 갖고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이제 농구도 이제 전 세계죠. 근데 사실, 아까 요거 기준으로 보면 농구가 전 세계가 아니잖아요. 농구가 딱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전 세계냐? 아까 요거 보시면 2018년도에 NBA를 미국에서 6,300만 명이 봤잖아요. 중국에서 혹시 2018년도 리그를 중국에서 몇 명이 봤는지 아세요? 이게 63밀리언이잖아요. 중국에서 뷰어십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2018-19 리그 490밀리언이 나왔어요. 63밀리언이고 490. 미국의 전체 인구가 330밀리언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NBA 뷰어십, NBA를 본 사람들이 490밀리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이죠. 글로벌 다 합쳐도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글로벌이죠. 이때 딱 이 해에 이거 텐센트가 반영했거든요. 텐센트가 NBA에게 요 방영권을 따오려고 준 갖고 온 돈이 1.5빌리언, 그러니까 1.7조 조 방영권만 조 단위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이 되죠. 글로벌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NBA보다 중국이 더 위에 있어요. 근데 이런 일도 터졌어요. 이분이 휴스턴 로켓의 GM이거든요. 단장인데 이때가 홍콩 시위 기간이었는데 딱 2019-20년 시즌 시작하는 요 시점에 홍콩의 자유를 외치셨죠. 홍콩의 자유를 우리 휴스턴 로켓의 단장님께서 외치셨죠. 그리고 10월 4일날 외치셨고 10월 14일날 10일 후에 중국은 NBA의 모든 방영을 490밀리언이 보고 있는 방영을 10일 만에 끊었어요. 그냥 바로 끊었어요. 중국 너무 무서워. 중국 너무 무서워. 근데 이게 사실 NBA 단장이 이런 말을 한 것도 문제긴 문제야. 근데 진짜 문제인 건 이게 휴스턴 라켓의 단장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휴스턴 라켓은 이 중국 샤오밍 있죠. 이 샤오밍. 아, 야오밍. 샤오밍이래. 샤오미와 야오밍을 합쳤어. 죄송해요. 야오밍을 NBA에 끌어들이면서 중국에서 NBA 인기가 완전 높아졌거든요. 그 구단이 휴스턴 로켓인데 중국의 NBA 붐을 만들어준 그 구단이 휴스턴 로켓인데 여기 단장이 홍콩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더 화가 난 거고 더 끊어버린 거죠. 이건 마치 우리나라도 LA 다저스와 뭐 지금은 뭐 이제 텍사스도 있고 많지만 한국인이 없는 팀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특히 LA는 LA라는 상징성도 있고 박찬호, 류현진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LA 다저스는 한국인들에게 좀 더 친숙한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LA 다저스 단장이 한국 다 뒤저스 이러면 다른 데들에서 이렇게 쓴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LA 다저스 단장이 쓰는 거랑은 딱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휴스턴 로켓은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친숙하고 NBA 중에서 우리 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휴스턴 로켓의 오너, 아까는 단장이었고 오너가 단장을 뽑고 단장이 감독, 코치, 선수를 뽑으면서 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단장보다 위에 있는 우리 오너, 구단주, 우리 휴스턴 로켓의 구단주님이 싹싹 비셨죠. 단장님이 10월 4일날 얘기하셨고 그 다음날 방영 끊기도 전에 싹싹 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끊고 이제 우리 이 트윗을 날리신 단장님은 계약이 끝나자마자 바로 쫓겨나셨죠. 그럼 이런 사과, 이 정도의 진정성 있는 사과
다음 날 오너가 사과를 하고 단장을 내치는 이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니까 중국은 NBA에 돌아오셨죠. 1년 만에. 이런 너그러우신 우리 중국 형님들 바로 사과해야 돼요. 이 상황을 본 우리 유럽 축구는 어떨까? 왜냐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스포츠 1위가 탁구, 2위가 NBA예요. 그리고 3위가 유럽 축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호날두가 이제 이렇게 빨아주시는 거죠. 그 전날 이제 한국에서 이런 걸 하셨으니까 이게 출전하시고 이제 1분도 안 뛰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안 돼서 이제 이런 걸 해주셨으니까 뭐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죠. 근데 이 호날두가 이때 안 뛴 이유가 호날두가 야유 받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한국인들이 너무 야유를 많이 했어. 한국인들이 너무 야유를 많이 해서 호날두가 안 뛴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다시 이제 보면은 농구는 비록 글로벌은 아니지만 중국을 꽉 잡고 있죠. 중국을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역동성만 보더라도 스타 플레이어는 확실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넓은 경기를 11명이서 2점, 3점을 내는 거랑 정말 좁은 경기장에서 5명이서 100점을 내는데 여기서 스타 플레이어가 안 나타날 수 있냐는 사실 안 나타나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스타 플레이어가 나타나기 저 쉬운 이유가 뭐냐면 1명이잖아요. 여긴 11명이고 1명이 할 수 있는 게 20%란 말이에요. 한 명이 평균으로 하는 게 20%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원래 농구에서 잘하는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보통 30에서 40%라고요. 근데 스타 플레이어가 나타나 봐. 이게 50%에서 60%의 영향력을 미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 수가 워낙 작으니까. 근데 축구는 워낙 넓고 선수도 많기 때문에 단 한 명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카고 불스에서도 마이클 조던이 들어온 다음에 시카고 불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농구는 똑같이 쉽죠. 똑같이 쉽고 경기 시간도 짧고 역동성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국이 들어가 있고 대신에 스타 플레이어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죠. 그래서 제 생각엔 요런 근본적인 이유들이 하나 빠먹었다. 그리고 요 치어리더까지 있죠. 축구에서는 생략된 치어리더까지 있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이 글로벌과 스타 플레이어가 점점 중시되는 어린이들에게 특히 규칙도 쉬우면서 다가가기 쉬운 이 시대에는 조금 더 괜찮은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어요.